영점 조절 없어. 네, 지금 제가 배피디브 에이지 제품 실착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가 한 20, 30분 정도 지났고, 처음에 지금 여기 기온이 되게 낮은 기온이어서 발끝이 지금 완전히 온전하지가 않아요. 온전하지가 않아서, 이 발끝의 감각이 지금 이제 발끝이 약간 뭐, 그러니까 소위 말로 이제 얼어가는 그런 지금 상황이, 얼어가는 상황이어서, 발끝은 지금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처음 신고 지금 제일 제가 당황했던 거는 여기가 되게 좁아요. 여기 토박스 끝에 굉장히 좁아서, 이게 지금 아식스 디스라이트나 아틀레타나 이런 것보다 훨씬 좁아요. 그러니까 미즈노 네오 정도, 미즈노 네오 정도 아니면 아식스 디스라이트 에이지의 첫 번째 모델 정도로 타이트합니다. 굉장히 타이트해요. 여기 어디서 여기서부터 끝에서부터 지금 이까지가 굉장히 타이트해요. 이 그림상으로도 아마 보이실 거예요. 여기가 되게 좁다 하는 게. 그러니까 뭐 그 제 생각에 이 정도 라스트면 그 나이키 정도 라스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거를 제외하면 지금 이제 이 제품 AG니까 이 AG의 스터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시스처럼 에바가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그라운드 컨택에 있어서 상당히 편합니다. 예, 이거는 뭐 이미 이제 예상이 됐던 부분들이어서 이 부분들은 상당히 편하고, 중족부 이하, 중족부 이하에서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이 지금 발끝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조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 좋고, 다만 아식스 DS 라이트랑 비교하면 스터드의 단면적, 그러니까 그라운드에 컨택하는 면적, 이런 부분들에서 안정성은 미세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이 지금 제가 이제 풀 스프린트로 방향 전환하거나 하진 않았지만, 그런 동작이 있을 때 이제 아식스보다는 안정감이 떨어진다 하는 것은 틀림없어요. 틀림없고, 다만 이제 지면에서 지금 이 제품에 여기 에바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있는 인솔, 이런 부분들을 다 통틀어서 지면 컨택 안정성은 되게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따라서 뭐 웬만한 발볼 정도에서, 예를 들면 전족부 쪽만 크게 발볼이 여기가 좁으신, 넓으신 분 아니면 웬만큼 착용 편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은 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랩스킨은 지금 아직까지 이 공을 많이 찬 건 아니기 때문에, 풀스프린트도 없이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런닝하고 지금 다 단순한 이제 리프팅, 뭐 이제 간단한 정도 드리블 정도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랩스킨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좀 품으로 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아직 데이터를 좀 얻기는 힘들어요. 다만, 이제 이 AG가 갖고 있는 특성 중에 제일 두드러진 거는 역시 이제, 예, 리스폰스 MS인가 이게 다 하고 있는 이 부분이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팔 뒤꿈치 쪽에서부터, 굉장히 편한 착화감이 전달된다. 요런 거는 아식스 DS 라이트 프로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뒤꿈치를 해도 지금 제가 이제 리뷰를 할 때, 요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거 했는데, 뭐 그때 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뭐 흔들린다 그래서 경기장 들어와서 크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어쨌든 신발 자체가 갖고 있는 만성도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지는 신발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예, 지금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신발은 이해하시면 돼요. 예, 조금 더 이제 그 시간에 경기를 실착을 하면서 오퍼가 조금 더 이제 그 스트레시가 이루어지면, 성형이 이루어지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지금 발끝은 엄청 타이트해. 이거를 지금 뭐 한 30분씩 보는 동안에도 굉장히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또 아식스랑은 다른 점이 역시 아웃솔 플레이트 전족부 쪽이 부드러운 건 좋은데, 바닥 쪽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딱 밀착되는 느낌도 덜하고, 그 다음에 딱딱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다르다. 아식스는 앞쪽 축에서도 요것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이 데프니 베이지가 조금 손해보고 있는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조금 더 테스트를 계속 진행을 하고, 추가적으로 또 한 1시간 이상 사용을 한 다음에 다시 또 추가 리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 추가적으로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신발이 지금 어쨌든 착용을 하게 되면, 뭐 이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여기가 생각보다 타이트해요. 전족부 쪽에. 그러니까 TF 때 라스트가 약간 넓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TF랑 이 아웃솔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같은 설계를 쓰더라도 지금 이 아웃솔을 이 밀착시키는 구조로 지금 어퍼 라스트는 상당히 좋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발볼이 조금 본인들이 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적응이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아식스 DS 라이트 프로 AG 첫 번째 모델이나 미즈노 네오 이 AG 모델만큼 여기가 타이트해요. 우선 거기가 되게 타이트하고, 그 다음에 뭐 뒤축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여기 에바 이쪽이 쭉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비교적 편해요. 편한데 여기 앞쪽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딱딱합니다. 딱딱해. 이게 이 딱딱한 거를 어느 정도, 이 정도 구장에서 지금 딱딱하다고 하면 이게 지금 상당히 딱딱한 축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 하는 느낌이고, 문제는 이제 신고 조금 빠른 속도로 스프린트를 했을 때 스터드의 안정성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바닥 전체가 그라운드에 붙는 느낌이 없고, 여기서부터 지금 요 세 번째 지금 보이는 요 세 개가 들어가 있는 스터드 요 부분에서부터 바닥에 딱 그 붙는 느낌이어서, 제가 그래서 여기 지금 들려있고 뒤축이 들려있고 이런 것들 갖고 있는 이 불안정성 때문에 이 제품 좀 그 마이너스다 했는데,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조금 부족하다. 아식스나 뭐 이런 제품에 비하면. 추가적으로 뭐 이제 아슬레타 이런 것과 나중에 그러니까 T7 이런 제품들과 또 추가적으로 비교를 하거나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 조금 딱 떨어진다. 미흡하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끈을 묶은 상태로 제가 조금 더 러닝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공을 차는 건 사실은 이 상태에서 뭐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어요. 어프 자체가 패딩도 얇고 하기 때문에 뭐 볼 컨택이 어떤 이런 느낌들이 뭐 기본적으로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 끈이 짧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러네. 끈이 좋지도 않다다가 끈이 짧아서 발볼 넓으신 분들은 좀 끈 묶는 데만 해도 애를 먹겠다 하는 느낌이 저도 들어요.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끈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묶어서 발목에 긴장감을 좀 준 상태에서 조금 더 뛰면 어떤 결과가 또 나올지 한번 추가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끈을 이제 제가 또 말씀드렸던 새 축구화도 길들일 때 좀 신다가 끈을 풀고 신다가 끈을 다시 묶은 상태로 신으면서 피감을 좀 조절하는 편인데 기온이 조금 올라가면서 지금 발끝에 약간 얼었던 느낌은 조금 지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추가 테스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전에 요 앞에 그 영상에서 이렇게 이어서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실착을 오전에 했어요. 원래는 1시간 정도 리뷰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운동하고 있는 그 장소에 그 풋살 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공교롭게도 같이 한 1시간 정도를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뭐 이거를 신고 풋살을 했어요. 풋살공 가지고 원래 이제 풋살공으로 이제 하는 건 잘 이제 못하기 때문에 그 어쨌든간 이 신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혼자서 운동을 하게 되면 뭐 스프린트라든지 아니면 방향 전환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공을 쫓는 거, 그다음 상대 수비를 쫓는 거, 그다음 제가 치고 나가거나 할 때 여러 가지 섰다 그 다시 리스타트를 하거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동작 그런 것들을 다 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게임을 하는 게 되면 아무래도 풋살이긴 하지만 신발의 테스트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봐서 그냥 이걸 갈아 신지는 않고 TF를 일부러 그냥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고 앞 영상에 보시면 어쨌든 간에 이 신발이 여기가 신으면 상당히 이쪽 부분이 좁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었고 여기가 이제 좁은데 시간이 그러니까 제가 총 이제 그 게임 풋살 경기까지 1시간 정도 치게 되면 총 한 100분 가까이? 100분 가까이 총 운동을 한 것 같아요. 신고 운동은 한 시간만 그 정도 되니까 상당 시간 운동을 한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오른발은 이제 조금 그 착용감, 이 앞쪽에서의 홀드감이 조금 이제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편해졌는데, 제가 이제 왼발이 오른발보다 약간 더 큰 편이거든요. 길이상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가 조금 더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통증이.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 제품은 역시 발볼이 좀 넓은 사람에게는 좀 부적합하다. 그리고 발볼이 조금 간 사람들, 발볼이 얇아서 칼발까지는 아니에요. 뭐 칼발도 이제 물론 신으면 좋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아주 편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발볼이 너무 넓지만 않으면 웬만큼 착용 가능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고 있으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역시 어퍼가 그 질이 떨어진다는 점이에요. 어퍼 질이 떨어진다 하는 점이 이제 그러니까 신고 지금 뭐 이제 한 시간이 벌써 한 3시간 정도 지난 후에 다시 지금 이걸 촬영을 하는 건데 이어서 어쨌든 간에 어퍼 질이 상당히 떨어지고 이 어퍼가 뭐 그랩스킨이라 이런 거 갖고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단 장점이라고 할 만한 건 전혀 없어요. 이 자체는. 그러니까 캥거루 가죽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에서 최소한 전족부 쪽에도 뭔가 이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캥거루 가죽 썼으면 어떻을까. 풀 캥거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느낌이고 물론 이제 캥거루 가죽을 안 썼기 때문에 뭐 그 저 캥거루 가죽을 신지 않으셨던 분들 그냥 인조 가죽에 익숙하신 분들은 딱히 뭐가 문제라고 느끼지는 않을 거예요. 딱히.
근데 이게 경기를 하면서 느끼는 것과 이제 그냥 신고 러닝을 하거나 가벼운 볼 컨트롤 정도를 하거나 킥을 하거나 하는 것과 다른 점은 경기를 하게 되면 방향 전환을 하거나 급정거를 하거나 하면서 체중이 한쪽으로 확 쏠릴 때 그러한 쏠리는 힘이 상당 부분이 이 신발을 통해서 발이 전달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이 신발이 그 발을 지지해주는 능력 아니면 발을 보호해주는 그런 장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하다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발의 충격이, 그러니까 좌우로 움직이거나 그 방향 전환을 할 때 이제 한쪽 발로 쪽에 쏠림 현상들이 계속 생기는데 대개 이제 그러한 쏠림 현상들이 생길 때 물론 이제 그 쏠림의 대부분을 어퍼가 받아내고 어퍼가 받아내기 위해서는 이 발바닥이 신발 바닥 쪽에 잘 밀착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조건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제 아웃솔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이 사이드 쪽에 있는 아웃솔이 어느 정도 잘 부드럽게 잘 받아주느냐 하는 건데 뭐 이제 스터드가 이쪽이 지금 안쪽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굵게 되어 있으면서 그 바깥쪽으로 힘을 받을 때 비교적 이제 보통 이제 바깥쪽에 힘을 많이 받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강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는 한데 이 신발은 우선 뭐 어퍼가 기본적으로 좀 미흡하다. 지금 이거 한 번 2시간 100분 정도 신었는데 뭐 인조 가죽 이게 굉장히 부드러운 인조 가죽이라고 하면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건 뭐 부드러운 인조 가죽을 썼다 그러면 할 말이 없긴 한데 어퍼가 어쨌든 간에 이 4가지가 없다고 해야 되나? 캥거루 가죽으로 만들어도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제품들도. 왜냐하면 캥거루 가죽도 어느 정도 텐션이 유지되고 그러면서 발을 잘 홀드를 하고 있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 단순하게 앞쪽만 지금 타이트하게 좋아져서 이 전족부 발가락 쪽은 상당히 그 저 통증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리고 이런 정도는 아니에요. 이제 지나치게 잡아주는 거 때문에 그런 거고 뭐 여러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장시간 착용을 하게 되면 개선이 될 거예요. 핏감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어퍼의 질이 좀 떨어져서 뭐 이 어퍼가 갖고 있는 뭐 어떤 장점을 우리가 느끼기가 이런 거는 전혀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예상했던 대로 역시 아웃솔의 문제예요. 이렇게 놓고 뭐 제가 장난식으로 이렇게 뭐 움직여서 뭐 이거 덜렁덜렁덜렁 한다 그런 건 사실은 뭐 장난일 수 있는데 실제로 제가 지금 이거를 신고 느낀 거는 뭐냐면 이 아식스 DS 라이트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그라운드에 닿는 느낌이나 그 다음에 회전을 하거나 스타트를 하거나 리스타트를 하거나 특히 발 전족부 이쪽 부분들 그러니까 이 데프닙으로 치면 이쪽 부분 요 스터드가 걸려서부터 이 앞쪽에 있는 부분들은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여기는 딱딱하게 느껴지면서 좀 불편해요. 반면에 뒤쪽은 아식스 DS 라이트 이 제품과 비슷하게 상당히 여기 어쨌든 이 충격을 흡수해주는 어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아식스 제품과 비슷한 그런 다시 말하면 그 스터드 타입을 TF처럼 느끼게 해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다만 그 부분에 비해서 앞쪽 부분이 너무 딱딱하게 지금 지면에 그 부딪히고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딪히고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좋은데 그러니까 스터드 그립 이런 거는 문제는 없어요. 뭐 스터드가 있기 때문에 그립은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스터드가 이렇게 지면에 닿았을 때 지면에 닿는 면적의 폭 같은 것들이 이 아식스에 비하면 현저하게 적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를 신어보지를 않고 뭐 그냥 이 제품만 신었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딱히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아웃솔이 뭐 심지어 이런 FG와 비교해서 이 제품이 만족스러울 정도로 그라운드 컨택에서의 안정감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는 확실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내일은 이제 11대 11 경기를 하는 구장에서 테스트를 다시 해볼 건데 그러니까 신발의 무게감 이런 건 좋지만 신고 있을 때 기본적으로 이 어퍼의 질이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신고 있는 것 자체로 뭔가 그 내가 좋은 신발을 신고 있다. 안정적인 신발을 신고 있다. 부드러운 핏감을 주는 신발을 신고 있다.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생각하시면 조금 더 심하게 말한다 그러면 싸구려 신발을 신고 있는 느낌이다. 싸구려 인조 가죽으로 된 신발을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나중에 어퍼가 만약에 뭐 캥거루 가죽 이런 걸로 개선이 된 제품이 나오게 되면 달라지겠죠. 근데 만약에 캥거루 가죽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야 되지 않나, 원가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대로 지금 이 제품처럼 이 16만 9천 원짜리란 가격, 그러니까 17만 원이란 가격에 그 기반에서 만약에 캥거루가 나온다 그러면 그 제품은 이 제품보다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뭐 여기 카본이 들어갔고 뭐 페박스가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웃솔의 이 느낌이 요 DS 라이트 3 버전, 프로 버전 아닌 1 버전에 비해서도 그 그라운드 컨택성에서의 느낌이 떨어진다. 안정성이 떨어진다. 네. 그러니까 운동할 때 내내 신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거는 결국에는 이 아웃솔 부분인데, 이 아웃솔의 전족부 쪽이 상당히 이제 딱딱하게 느껴지거나 하기 때문에 실제로 아식스 이런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딱딱한 느낌이 들고 하기 때문에 신고 있으면서 편하다는 느낌이 생각보단 덜해요. 그러니까 어퍼 자체로 라스트 핏이 어떠냐 그러면 뭐 무난하게 편하다. 제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어떻게 좁기 때문에 지금 이 제품이 굉장히 좁게 느껴지고, 실제로 제가 위에서 내려다보더라도 이 아식스를 이런 제품들 신었을 때 비해서 이게 훨씬 좁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좁아서 여기가 타이트한데 그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될 거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상단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신발을 신고 있는 동안에 발을 전체적으로 감싸는 느낌이 중요한 거고, 실제 운동에 들어갔을 때는 퍼포먼스를 좌우하는 것들이 아웃솔로부터 전달되는 여러 가지 그 발바닥으로부터 전달되는 이제 그라운드를 통해서 그라운드와 그 다음에 그 그라운드에서 이 아웃솔을 통해서 전달되는 느낌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축구를 하는 시간에는 이제 그거에 대한 바닥으로부터 전달되는 느낌이 상당 기간 동안 이 축구화의 핏에 아니면 편함 정도 이런 것들을 결정한 요소가 되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거는 좀 미흡하다. 경쟁사 제품 뭐 이런 제품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런 제품들에 비하면 상당히 미흡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하는 점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나중에 뭐 이 아웃솔 자체를 제가 보기엔 단기간에 수정을 해서 바로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진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경쟁사 제품들과 가격도 비슷한 상황, 가격도 비슷한 상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뭐 이건 조금 가격이 지금 조금 더 높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도 지금 일본에서 18,000이 조금 넘기 때문에 환화로 따지면 17만 원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같은 경쟁사들 제품과 비교했을 때 이 제품이 갖고 있는 메리트가 뭐냐, 단순하게 무게가 뭐 다른 제품보다 17g, 20g 정도가 더 가볍다, 이건 제가 보기엔 큰 무기는 안 돼요. 무기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어퍼가 주는 전체적인 홀드가 뭐 이런 데서는 뭐 이게 완전히 뒤떨어진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17만 원 주고 살 만한 제품이냐 그러면 현재까지는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아니고 내일 큰 경기를 좀 뛰어보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 제품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제품인지 이런 거에 대한 조금 더 정확한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어쨌든 간에 라스트 핏이 발볼이 조금 좁은 사람들한테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중족부에서부터 뒤에 후족부까지의 그 바닥의 느낌은 이 아식스랑 비슷하게 굉장히 에이지이긴 하지만 TF 같은 그런 편한 느낌들이 발 뒤쪽에 전달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대신에 전족부 쪽은 상당히 딱딱한 느낌이 장시간 착용하게 되면 그런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나치게 타이트한 느낌이 들고, 이제 그런 부분도, 그 다음에 실제로 퍼포먼스를 발휘하기 위해서 스프린트를 하거나 뭘 하거나 할 때 스터드가 주는 안정감, 발바닥 전체가 뭔가 그라운드에 딱 닿아서 발 전체가 잘 그라운드를 지지하고 있는 느낌이 훨씬 이 다른 제품들에 비하면 뒤진다. 사실은 TF다 AG다 하고 그 다음에 TF에서 AG로 넘어왔을 때 우리가 필요한 게 스터드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스터드와 아웃솔의 관점에서 이 AG를 우리가 평가한다 그러면 이 제품은 다른 경쟁 제품에 비해서 사실은 뒤지는 건 틀림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같은 경쟁사 제품들이 대기 전족부 캥거루 가죽을 쓰고 있고 사이드의 홀드성도 상당히 높도록 형성에 대해 있어서 굉장히 고급진 느낌 이런 데 비해서 이거는 그 정말 좀 이러면 얘기하기 뭐 이거 데프니브를 만드시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인지 몰라도 굉장히 싸구려틱하다. 그런 느낌을 이 어퍼나 이 전체에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하는 점입니다. 내일 큰 경기를 다시 뛰고 나서 추가적인 최종 리뷰를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